햇살이 좋은 아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바이올렛은 꽃을 계속 피우고 있어요. 꽃망울이 계속 달려있죠.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올렛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엄청 많이 피어있네요. 약간 야생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저 꽃, 줄기도 잎에 나무도 이렇게 그냥 뭐한 대로 자라는 게 가늘게 저기도 있고 나무 가지 제 끝부분에 꽃을 피우고 있네요. 아, 이쁘죠. 좀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피니까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서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벤자민 데리고 온지 오늘은 진짜 꼭 벤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호야가 그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탄저병이에요, 탄저병. 가만히 봤더니 저는 햇빛에 탄줄 알았어요. 탄줄 알았는데 탄게 아니고 탄저병이라서. 오늘 제가 자세히 다시 보니까 얘만큼 이렇게 볼 기력이 없었나 봐요, 콩나물이. 그래서 오늘 이래서 탄저병 든 아이들은 다 잘라줬어요. 다 잘라주고, 뭐 잘못 키우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아, 그 병이 들었어 그랬던 건가 봐요. 그래서 다 잘라줬더니 조금 나아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줄기 있는 아이들은 다 그래도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다 뽑아가서 집에 가서 새롭게 집을 지어줘야 되겠어요. 얘는 좀 너무 커요. 그죠? 너무 커서 집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 얘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웃자랄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사실 고민이에요. 얘를 데리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면 요렇게 이쁘지가 않거든요. 다 흘러내려요. 흘러내려. 아시죠? 요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또 빨리 죽어버려요. 그죠? 추위에 또 약하고 한데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어서 아직은 여기가 뭐 계속 영하권에 드는 날씨가 아니니까 당분간 콩나물이 답이 없어서 여기에 둬야 되겠고, 호야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병에 자세히 볼걸 그랬어요. 저기 얘도 여기서 애꿎이가 잘 되고 있네요. 좀 앙상하고 좀안 됐지만 콩나물이 제대로 못 보살펴봐서 안 그랬으면 이큰 화분에 한가득이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다음 기회를 이제 바라보면서 요걸로 이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호야를. 예. 이 아이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백문동도 사실 월동이 될것 같아요, 그죠? 장미도 그렇고 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가고 마삭도 콩나물이 그 이제 짧게 이쁘게 심어서 키우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줄기를 좀 잘라가서 집에서 이쁘게 한번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정말 이제 할 말이 없는 예. 정말 다음 주 오면 많이 쓸쓸하겠네요. 많이 쓸쓸하겠어요. 제라늄이 꽃을 엄청 잘 내고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다르군요. 예, 분홍 짙은 분홍색이고 요건 빨간색이고 그렇구나. 예. 다르구나 얘하고 얘는 같은데. 예, 이 제라늄이 꽃향기가 좀 있네요. 잎에서도 향기가 나서 얘도 모기가 싫어하는 애죠.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근데 왜제 눈에 그게 안 보이지? 수국이? 수국이 보여야 되는데 수국이 안 보이네? 수국이 어디로 다 갔지? 수국이 몇 개나 됐었는데? 희한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고무나무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한데, 건강하게 잘 있을 줄, 아니면 아예 이제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알로에도 진짜 멋지게 잘 컸어요. 진짜 멋지게 당당하게 커 있죠? 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군자라는 이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된대요. 그래야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추운 겨울을 보내야지, 아, 겨울이 지나고 봄에 내가 꽃을 피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여기에 두면 되는데,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더 여기에서 더 안으로, 여긴 지금 안현관이라서, 교회 분당 안으로 뒤쪽으로 조금 오늘 또 정리해야 될것 같네요. 예. 꽃은 여전히, 페투니아? 예, 여전히 잘 피고 있고. 아, 밴쿠버. 예, 밴쿠버도 색깔 정말 멋지게 잘 물들어 있어요. 들어온 지 일주일, 2주일 됐나? 그랬는데도 밴쿠버 물안 빠지고 워낙 진하게 들어 있어서 그랬는지 물안 빠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그렇게 안 돼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